아, 신 작가님, 그 나준수 대표 야외 촬영 스케줄 혹시 확정됐어요? 아니, 본인이 엄PD랑 직접 통화하겠대. 언니, 괜찮으세요?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. 왜? 니네 회사 앞 카페거든? 할 말 있으니까 잠깐만 내려와봐. 이따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? 아, 빨리 내려와. 무슨 일인데? 너 병원에서 검사 받았다며? 누가 그래? 네가 위 안 좋다고 해서 준수 오빠가 아는 병원 소개시켜줬다며. 기가 막혀서. 너 혹시 무슨 암이라도 걸린 거야? 근데 숨기고 있는 거야? 뭐? 암은 무슨... 아니야? 아님 뭐 다행이고. 근데 준수 오빠랑은 왜 큰소리 내면서 싸운 거야? 병원도 소개시켜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. 내가 나준수랑 싸우든 말든 그걸 네가 왜 신경 써? 근데 왜 화를 내? 난 너 걱정돼서 왔구만. 걱정은 무슨. 나 이래야 되니까 가. 아리야! 아리야! 야! 여기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! 야, 정신 차려! 야, 아리야! 신아리 씨 모자 맞나요? 아, 네. 임신 초기엔 조심하셔야 해요. 지금 빈혈도 있고 유산기도 있어요. 안정은 좀 취하셔야 합니다. 네? 임신이요?